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들이 코스피 2000선 초반에서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거 사들이면서 증시의 구원 투수 역할과 함께 수익성 확보 차원의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급락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던 연기금.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6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3,8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다음 날엔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난해 9월 7일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만 코스피 지수가 13% 넘게 급락하면서 박앤세일 주식 쇼핑에 나선 겁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우량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을 1,2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5.5%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가 10% 넘게 급락해 4만 원 선을 위협받은 삼성전자도 연기금의 쇼핑리스트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7% 이상 하락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LG화학 등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처럼 연기금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대거 사들이면서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과 함께 수익성 확보 차원의 움직임에 나섰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 실제 연기금은 향후 3에서 5년간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 자산 배분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해당 자산의 목표 비중을 설정해 관리하는데 최근 증시 급락으로 주식 관련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외부 환경에서 이제 저희 국내시장도 같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CIO가 새로 오셨으니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지키는 미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기금들이 아직 목표 비중을 다 맞추지 못한 만큼 추가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 범위가 줄어들었을 것 같다. 혹시 하강 교체에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비중을 자꾸 늘려야죠. 다만 일각에선 연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구원투수 등판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